이제 174쪽 유기입니다. 유기는 개우석이라 불종이니 정코길하니라. 바로 수유큐는 흉하다면 여기는 정코길하다고 나온단 말이지요. 일예지도 방즉 실정고로 예지제효의 다부득정하님 제여시하벼오 유유기일효의 처중정하고 우무하얍 위자수지상이라 당예지시하야 동능이 중정자수하님 가비 등립지조하니 시기절개 여석지견야람 개우석은 기계 여석야람 인지여 예약에 심열지구로 지지수치여 탐년불릉이야오늘 이중정자수하야 기계여석하야 기거지속이 불사종일이라 고로 청청이 길야람 초에 불가 안차 구야람 구증이그이니 여인은 감히 견기 작자야람 부자인 이지 견기 그건 지기지도 알 지기기신 혼잡 군자 상교 불첨하고 하교 불독하나니 기치기 혼잡 기자는 동지민이 길지선현자야닛 군자견기작하야 불사종일이닛 여발개우석이라 불종일이니 정코길타니 개여석언커님 영용종일이요 단가시그루담 군자지미시창지요지강하나니 반부지망이라하시니 부견사지기미제 기신묘의 혼점 군자상교불지여첨하고 하교불지여독자는 개치기아니 불지기면 즉지여가이 불이라 교어상엔니 공손고로 과즈비첨이요 교어하엔니 화이고로 과즈비토기니 군자견어기미고로 불지여가야람 소위기자는 시동지미아님 길흉지다니 가선현이 미처자야람
도건길자는 견지어 선하면 기부치유흉야리요. 근자명철하야 견사지기미구로 능기계 여석이니 기수기견이면 즉 불호기 명하야 견기 동하나니 기사종일야리요. 다는 별야니 기판별을 강연의람 미여창 유여강은 상대자야니 근자 견미즉 시창의요 견유즉 지강의니 지기여시면 중소왕나라. 고로찬지말 만부지망이란. 예수 주라기나 예수 주라기나 연이나 이긴하님 닉즉 반비우이라. 괴톡차효의 중이 득정하님 신은 상하계니거예로되 이통능이 충정자수하님 기계여석야라. 기덕이 안정이 견화구로 희사려 명심하야 불사종일하고 이견 범사지 기미야람. 대하계왈 안이후에 능여하며 려이후에 능득이라하니 의정여천이 섬자여시면 즉정이기라. 상할불종일정기른 이중정야람. 능불종일이 정착일자는 이유충정지덕연이 충정고로기수견이 능편지조거지속이람. 효예언유기처예지도하니 기교지의 심으로다. 유기는 개우석이라 불종진이 정코 길하니라.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부사유가 혼자 양위로 딱 있는데 이 유기유는 중도이면서 정도를 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여자예요. 자기도 여자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남자한테 눈을 한번 줄 듯도 한데 자기는 자기 짝꿍이 그 유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짝이 아니야. 내 바른 길이 아니야. 라고 딱 단정을 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유기는 개우석이라. 여기 개자는 절개개자고 우자는 무엇무엇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절개가 돌보다 단단한지라. 불종일이니 그 하루가 끝나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불종일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미적미적 나도 주차 갈까 나도 뭐 할까 이렇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저건 내거 아니야 라고 딱 결판을 일찍 낸다.
그러니 정코 곧고 길하니라. 길하다. 이 옛괴가 일예지도예요. 이 일자도 이게 편안할 일자예요. 여기서는. 그죠? 편안하고 기뻐하는 도가 방즉실정으로 조금 방치하다 보면 바른 것을 잃어요. 그렇지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추운 데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고로 예지, 제효, 예괴의 여러 효들은 다 부득정한, 거의 다 정도를 얻지 못하니 제여시하며 그 재질과 그 때가 합한 거가 돼요. 그 상황이 된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못한 상황이 된다. 유, 유기, 이료, 오직 유기효 이 한 효만 초중정하고 중도와 정도를 갖고 있고 우, 무응하야 그 호응하는 바가 없어. 저 위에 유고효가 원래는 자기 짝꿍이라 호응이 되는데 유고효도 그 아래 구사위원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호응이 없어. 위 자수지상이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지키는 상황이 된다. 독야청청하는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당 예지시하야 그 기뻐하고 연락하는 그런 때를 당해서 동능 이 중정 자수하니 혼자만이 중도와 정도로서 자신을 지키고 있으니 감히 특립지중이 특출나게 서 있는 우뚝 서 있는 지조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시기 절개 여석지견해라. 이것은 그 절개가 저 돌처럼 견고함이 된다는 거예요. 개우석이란 말은 꼭 좀 알아주세요. 개우석은 기계 여석이라. 그 절개가 돌과 같다. 돌은 변함이 없잖아요. 인지어 예약에 사람들이 즐겁고 기뻐하는 자리에 심열직으로 그런 자리에는 마음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러 지지수치여 탐년불능이야라. 천천히 서서히 탐닉, 탐자는 즐길 탐자고 연자는 사모할 연자고 탐년에서 탐년하는데 이루어서 불능이 그치지 못하거라. 서서히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 중정 자수하야. 그런데 이 이후만이 중도와 정도로서 자신을 지켜서 기계 여석하야 그 절개가 돌과 같아서 기 거지속이 불사정이라. 예, 저건 내 짝이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딱 판단을 하고 떠나가기는 속함이 불사정인 하루가 끝나기 전을 기다리지 않는다. 즉시 떠나가 버린다. 고로 정전 기하야. 곧으면서 바르고 기감이 된다. 처에 불가 안차 구야라. 그 기뻐하는 이 즐겁고 기뻐하는 자리 처할 때 불가 안차 구이라. 편안할 안자고 또 오래. 편안히 오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 만나서 좋다. 좋은데 끝나야지 오래 가다 보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구중리그이니 바로 여기 답이 나와 있어. 오래 가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 여인인 이효와 같은 것은 감히 견기작자야. 여기 기이작 견기라는 두 글자 중요한 거예요. 가히 기미를 보고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부자 인 이지 견기이 극언지 기지도할. 공자께서 이 유기효가 기미를 보고 기미를 본다라는 데서 인하여서 극도로 지기지도 기미를 알아차리는 도를 극도로 말씀을 하셨어. 저 뒤에 보면 왈 지기기 신운자 기미를 보는 것은 귀신은 저 그 귀신 같다.
기미를 보고 움직이는 것은 귀신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거. 군자 상교 불첨하고 군자가 윗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사귈 때는 아첨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지요? 윗사람하고 사귈 때는 공손히 하잖아요. 공손함이 지나치다 보면 아첨으로 보이거든. 하교 불독하나니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자기 밑에 사람들과 사귈 때는 독 더럽히지 않나니. 이게 아랫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잘못하다 보면 함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신이 선배면 선배지 하면서 이제 또 아랫사람이 나한테 맞먹으러 덤비잖아요. 그죠? 그럼 욕먹잖아요. 상교 불첨, 하교 불독. 이 여덟 글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 기, 시기 운저, 그 기미를 알아차릴 진자. 기자는 동지민이 기미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의 미미함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움직이는 것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길지 서는 자야. 기란 것이 먼저 드러나 보이는 자리야. 군자 경기작하야 군자라야 기미를 보고서 움직여서 불사 정일이니 날이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으니 여계와 기우석이라 불종일이니 길코 정코 길토다 하니 주역의 말하기를 돌보다 돌과 같이 돌과 같은 절개가 있는지라 날이 끝나기도 전에 움직인다라고 하니 정하고 길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개여 석은거니 절개가 돌과 같거니 영용종일이요. 어찌 날이 끝날 때까지 있겠느냐. 단가식이로다. 결단에서 가식 알만한 자리로다. 알만한 것을 결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군자 지미 지창 지유 지강하니 군자는 은미함을 보고서는 드러날 것을 알고 또 군자는 드러난 것을 보면 은미함을 알고 부드러운 것을 알면 또 강한 것이 있음을 알고 강한 것이 있으면 부드러운 것이 있음을 알아차리나니 그게 지미 지창 지유 지강이에요. 만부지망이라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니 공자께서 평가 안 말해요. 부, 견, 사지, 기미제, 기, 신묘의 군자 무릇 그 일의 기미를 보는 것이 신묘하기도 할진자. 군자 상교 불지어 첨하고 군자가 윗사람과 사귈 때에 아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교 불지어 독자는 아랫사람과 사귈 때 사귈 더럽히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은 개치기 아니 그것은 기미를 알아차리기 때문이니 지기라는 두 글자요. 부지기면 그 기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지어 가히 불리라. 허물을 저지르면서도 그치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거죠.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잘못이 끝없이 간다 이거죠. 교어상엔 이 공손고로 윗사람과 사귈 적에는 공손으로서 하기 때문에 과즉 미첨이요. 그 공손함이 지나치다 보면 아첨이 되고 교화하엔 아랫사람들과 사귈 때에는 이 화익으로 화하고 쉽게 여기기 때문에 과즉 미동이라 지나치다 보면 더럽힘이 되니 군자 견어 기믹으로 군자는 기미에 보기 때문에 불지어 가해라 그 지나치는 데에 이르지 않는다. 소위 기자는 시동지민이 이른바 기미할 때 기라는 것은 시동의 은미한 것이니 기룡지다니 가선연이 미전이라 기란 것 기랄지 흉할지
그 길과 흉의 단서가 먼저 드러나서 아직 환히 드러나기 전에 먼저 보이는 것이다. 도건 길자는 견지어서라면 기부 지유 흉이 아니요. 유독 길흉이 드러난 거라겠는데 유독 길한 것만을 말한 것은 먼저 그것을 보게 되면 어찌 흉함이 있는 데에 이르를 수 있겠는가. 먼저 처신하니까요. 군자 명철하야 군자는 명철해서 견사지 기믹으로 그 일의 기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능기계여석이니 그 절개가 돌과 같이 할 수 있으니 기수기견이면 그 지키는 것이 이미 견고하게 되면 즉 불호거 명하여 그 밝은 데에 유혹되지 않아서 밝아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견기 통하나니 기미를 보고 행동으로 움직이나니 기사 종일야리요 어찌 하루를 기다리겠는가. 단은 판단할 단자 단은 별, 이 떠날 별자로 해석하고요. 분별할 별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기 판별을 가게 되라. 그 판별함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미여창 유여강은 상대자야니 서로 대칭이에요. 그러니 군자 견미즉 지창이요. 군자가 은미한 것을 보게 되면 드러날 것을 알고 견유즉 지강이니 부드러운 것을 보게 되면 강한 것을 알아차리니 지기여시면 기미를 보는 것이 이와 같다면 중수악나라 많은 사람들이 물러 보는 바가 될 것이다. 고로 찬지말 만부지망이라 그래서 그 칭찬 찬양하기를 만부의 바람이다 라고 했다 이거죠. 예수 주 락이나 이 예괴는 즐겁게 지내는 것이 주체가 되지만 그러나 이익이 나니 쉽게 여기다 보면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게 되니 닉즉 반이 옵니다. 빠져들어가게 되면 도리어 기쁜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된다 이거죠. 괴, 독, 차효, 중이 득정하니 이 괴에서는 유독 이효만, 그 유기효만이 중도로 가면서 정도를 가니 신은 상하 개미가 예로되 여기 이것은 위와 아래가 다 기쁠 예자 연락에 빠져 있는데 이 동능 이 중정 자수하니 유독 능히 중정의 도로서 자신을 지키니 기계 여성야라 그 절개가 돌과 같다. 기덕이 안정이 경합구도고로 그 덕이 안정되어서 견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기사려 명심하여 그 생각과 생각이 분명하고 자세히 살펴서 불사종이라고 날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견범사지 기미하라 무릇 저 일의 기미를 보는 사람이다 이거죠. 대학의 말 아니 후에 능려하며 여의 후에 능덕이라 하니 대학이라는 책에 보시면 편안한 다음에라야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 뒤에라야 터득함이 있다라고 했으니 여기장 여차하니 그 뜻이 뜻의 발음이 이와 같으니 점자 여시면 점친 사람이 이와 같다면 정이 길이라 굳고서 돌아올 것이다. 상활 불종일 정길은 날이 끝나기도 전에 굳고 길하다라는 것은 이 중정야라 중도와 정도로 써하기 때문이다 이거. 능 불종일이 정차길자는 능히 해를 마치기도 전에 정하고 또 길한 것은 이유 중정지 덕이 아니 중정의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니 중정고로 기수견이 능 편지조 거지속이라 중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것이 견고하면서 능변지주 분변하기를 일찍 할 수 있고 거지속 떠나기를 속히 할 수 있다 하죠. 효예언 유기 처해지도 하니 이 효예에서는 유기효의 예궤에 처하는 토를 말했으니 위교지의 심이다. 가르치는 바의 의도가 깊기도 하다.